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MI 로그를 시작하는데 뭘 찍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지훈이가 자고 있습니다. 아까 톡도 왔어요. 자고 있겠다고. 뭘 찍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찍을 게 하나 생겼네요. 이거 너무 찍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바라고 바래오던 TMI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라 너무 졸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여러분. 백신. 아, 떨리네요. 다 왔네요. 그럼 저는 맞고 와서 마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맞고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5시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쌀국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먹어야겠어. 잘 먹겠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어제 찍고 어제 한숨 푹 잤습니다. 오늘 낮까지 좀 쉬고 이제 조금 몸이 괜찮았어요. 자, 이제 저는 게임을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축구 게임을 할 때 저는 항상 유니폼 입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니폼 입어야 돼요. 한번 보러 가시죠. 짜라라라땡. 축구화도 있고요. 저의 사랑스러운 유니폼들. 짜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산 거를 오늘 입어볼까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이게 민트 색깔의 아주아주 기똥차게. 이야, 이쁘다, 이뻐. 아무튼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 오케이, let's go. No. Okay. Goal! Real Madrid. 이게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겼다. 게임은 여기까지. 오랜만에 티로그 축구에서 찍어봤는데 재밌네요. 아직 방 정리가 안 돼서 방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여러분. 자, 저희는 오늘 투데이 첫 리허설. 오늘 하루 종일 리허설 돌 텐데 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어디? 사람? 우와. 안녕하세요. 아, 이거구나. 이걸 어떻게 걸어, 이걸. 이걸.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하긴 하는구나. 야, 여기 다 오니까. 여기 앉는 건가? 응. 와. 저의 마지막 TMI 로그. 막 쉬어 저희도 놀러와서 좀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다시 밖에 나갑니다. 푹 쉬었고 이제 다시 워킹하드 해야죠, 여러분. 요시가 LP를 두고 가고 제가 진짜 너무나도 아끼는 LP 턴테이블. 오늘 OTD 히히히. 저는 이제 마주 준비를 끝내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봐요.
예야. 자 여러분, 제가 로그 찍을 때마다 하는 거 스포 있잖아요. 스포를 하나 할까 합니다. 올려야지. 저는 일단 먼저 저의 첫 번째 플레이스는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땡이키 나이스 때 강남역 나이스로 왔어요. 아 매장에서 촬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매장 촬영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 유니폼을 겟했던 저는 이제 다른 플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 여기는 다행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여기죠. 인서트 하면서 드르르르르르르. 우와 천국이다 천국. 와우 Hear me? I can't do this all day. 진짜 아름답습니다. 귀엽네. 자, 2층. 와, 여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와, 이거죠, 여러분. 와, 범블비다, 범블비. 저희 중규 있습니다, 여러분. 준규 그때 할로윈 때 띄워주세요. 준규 예 잭스퍼 너무 행복해. 이런 게 진정한 행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 침대. 하이 스파이디. 오케이 별게 파코야. 형 가잖아. 인사 좀 해. 일 열심히 해. 자 오늘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오늘의 카테고리 오늘 MB 오늘 TMI 로그 마지막 그거는 제 힐링 공간들? 이네요. 오늘 카테고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숙소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아주 재밌는 하루를 아주 재밌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정된 일상 안에서 최대한의 많은 모습을 담아보려 했는데 잘 담겼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다시 저는 좋은 모습으로 TMI 로그를 통해 또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고 잠 빨리 씻고 내일을 위해 또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